충북대와 교통대 증평 캠퍼스 통합 논란이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일부 교수들의 움직임이었다던 충북대는 실제로는 대학 차원에서 통합을 논의해온 것으로 드러났고 교통대뿐 아니라 다른 대학과의 통합도 염두에 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심충만 기자입니다. 충북대의 주요 보직 교수들이 최근 증평군 의회를 상대로 한 설명회 자리에서 교통대 증평 캠퍼스의 활성화 방안을 설명하며 통합에 협조를 구했습니다. 저는 그 교무처장님하고 그 대학 원장님이시라고 그러더라고요. 1도 1국립대라는 그런 취지로다가 이제 중앙정부에서 기조가 바뀌잖아요. 이제 1단계가 이제 충북대와 교통대 증평 캠퍼스의 통합. 충북대는 그동안 증평 캠퍼스 통합 문제는 교수회에서 자율적으로 추진하는 것이라며 학교 차원에서 전혀 개입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그러나 한 발 더 나아가 충북도립대와 한국교통대를 통합해 지역 국공립대를 하나로 묶겠다는 생각도 밝힌 걸로 알려졌습니다. 충북대가 사실상 대학 차원에서 교통대 증평 캠퍼스 통합을 논의한 셈입니다. 교통대는 알고 있던 얘기라며 논의할 가치가 없다고 평가했습니다. 뒤에서 이럴 거면 충북대 총장이 직접 공식 입장을 밝히라고 촉구했습니다. 느닷없이 통합 대상에 언급된 충북도립대는 말도 안 되는 황당한 시나리오라며 생각해볼 가치도 없는 데다 상대방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도 저버렸다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한편 충북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이시종 도지사의 거듭된 요청이 있었다며 증평 캠퍼스 통합을 마친 뒤 도립대까지 통합할 장기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학생들의 교통대 총장실 점거가 명절까지 이어지는 가운데 교통대를 둘러싼 논란의 실마리만 점점 엉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심충만입니다.